제대로 좀 써가지고 빨로 좀 창당 준비본부입니다. 예, 창당 대회는 모레 오후 6시 부민관입니다. 자세한 것은 신문에 광고가 나갈 테니 참조해 주십시오. 예. 당선님께서 찾으시는데요. 아주 잘 썼어. 한번 솜씨나 버려둔 건데 좋아. 마음에 들어. 부끄럽습니다. 대동아 민족의 단결, 대아세아 민족의 해방. 괜찮아. 이거 이대로 신문사에 보내고 자네 모레 창당대회 때 연설문도 한번 써봐. 당수님의 연설문을 말입니까? 이거 유명하다는 글쟁이가 쓴 건데 박력이 없어. 문자만 요란하게 쓰면 명문인 줄 아는 게. 싸우면 싸우자, 부시면 부시자. 화끈하게 한번 써봐.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정덕배는 연락했나? 예. 퇴근 안 하세요? 일이 좀 있습니다. 창당 대회 때 당수님의 연설문을 써보라는군요. 신임이 아주 두텁군요. 그래, 경혜 씨를 따라가려면 아직 멀었죠. 당수님께서는 경혜 씨를 특별히 신임하는 것 같은데요. 수고하십니다. 수고하십니다. 아, 예. 원거순이라고 퇴근도 못하고 안 됐수다. 아닙니다. 집에는 책상도 없나. 전기불이 없는 게지. 놔두세요. 재전할 겁니다. 대의당 비서실입니다. 아직 안 끝났어? 어디라고? 호텔이야. 네 말이 맞았어. 여자가 먼저고 놈은 지금 들어가고 있어. 여자하고 자는 데까지 보초들을 데리고 다니는구나. 좀생이 같은데. 겁날 짓을 많이 했다는 얘기지 뭐. 여우씨하고는 연락됐어? 전화 오면 그리 가라고 할게. 여자 집이나 알아둬. 지켜봐야지. 친구들이 술을 먹자는군요. 여자들도 있다는데 갈등 생깁니다.
네, 대의당 방수, 친일파의 거주에다가 주목 집단의 두목이죠.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야? 아니, 저 이러다가 저 여자 여기서 자는 거 아닌가요? 아니요, 그런 일은 없을 거예요. 출근하는 여자니까 옷도 갈아입어야 될 테고요. 그렇지. 나와요. 아직 안 끝났어? 아, 예. 그만 가야죠. 끝내지 못했지만요. 제가 대의당 비서실입니다. 장아림 씨 계세요? 네, 접니다. 이제 보니 전화에 미련이 있었구만. 여보세요? 장아림 씨, 친구분들 전화를 기다리고 계셨나요? 아니, 어찌 된 거예요? 이 선생님이세요. 상해에서 만나뵌 적이 있어요. 이성도라고 합니다. 임시정부 쪽 분들께 듣긴 했습니다. 미군 OSS에 우리 쪽 사람들이 있다고요. 이렇게 만날 줄 몰랐습니다. 아, 조문김네다. 어이, 이 형도 인사하지. 유만주입니다. 하차, 누구나 아주 우아하게 수인사를 하누만. 대한혁명 청년단 분들이세요. 그렇다면 이 선생님이 아니셨다면 꼼짝없이 누명을 쓸 뻔했어요. 아, 그 골목서부터 봤는데 계속 경연실에 쫓아오셨네. 야, 이거 박중빈의 눈치를 챘구나 했디. 조용히 들어오는 거야. 야, 이거 큰일 나서 박중금이 부하들이 오고 있어. 들켰다고. 아, 저야말로 얼마나 놀랐다고요. 느닷없이 남자분들이 튀어나오는데. 나야 뭐 놀랄 사이도 없었지 뭐. 갑자기 퍽 하는데. 정말 뜻밖입니다. 전 그것도 모르고. 저 경혜 씨를 잡아다가 박중금이 비밀을 캐려고 했다면서요? 아, 글쎄 그거. 참나 이거. 저 경혜 씨도 애쓰고 있는 중입니다. 하나 박충금이 그 여우 같은 놈이 만만치가 않아요. 저희도 어떻게 해서든지 항일 반전 지식인 20만 명의 명단을 빼내보려고 했는데. 야, 명단이고 뭐이고 글쎄 방법은 하나밖에 없다니까니. 박충금이 걔를 죽이는 수밖에 없어. 그 20만 명의 명단이 있긴 있는 겁니까? 있어요. 어디 있는지도 알아요.
빼낼 수가 없을 뿐이죠. 빼낸들 뭐합니까? 기간 명단이래 얼마든지 만들 수 있어요. 박중임이 걔를 죽이는 수밖에는 아무 소용이 없어요. 박중금일 죽이면 제2의 박중금이는 없을 것 같아? 기캐서 살려두잔 얘기니? 야, 박중임이 걔를 관동 대치진 때 어드럭했는지 잊었어? 제1번 조선인 살인청부 맞고 나선 놈이야. 이젠 조선 땅에 와서 조선 사람 20만 명 주위 갔단 놈이라고. 에? 모레 창당대회 때 거사를 치를 생각입니다. 폭탄도 준비가 됐는데 의견만 조정이 안 된 셈이죠. 한쪽은 무조건 죽이고 보자. 다른 한쪽은 명단부터 입수해야 한다. 설마했습니다. OSS 일을 하면서 우연히 극비 서류를 입수하게 됐어요. 박중금이 대의당에 관한 보고 서류였습니다. 대의당이 살인폭력단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만 설마 20만 명이라는 동포를 실제로 죽일 생각을 하고 있었다니. 소련이 참전하게 될지도 모른다는 정보로 위기의식을 느낀 겁니다. 그래서 일단 조선 땅에 있는 위험인물부터 제거하고 보자는 거겠죠. 불쌍한 여자입니다. 어려서 박충금이 마수에 걸렸죠. 17살 때부터 박충금이 정부 노릇을 시작한 모양입니다. 우연히 우리와 연결이 되고 지금은 동지가 됐지만은 볼 때마다 가슴이 아파요. 아까 그 일, 박충금이 죽이는 거하고 명단 입수하는 거 둘 다 한꺼번에 해볼까요?